안녕하세요. 세기 예쁜 요리의 튼빵입니다. 오늘은요,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날이 꾸물꾸물한 게 다시 비가 올 것 같아요. 장마철은 장마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원하게 또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냉국수를, 간장물 냉국수를 만들어서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마 육수를요, 물에 끓이지 않고 이렇게 담가만 놔도 진하게 우러나니까 이렇게 해서 찬물에다가 담가 놓으려고요. 겉표면에 허옇게 올라온 것만요, 분만 깨끗한 키친타올로 닦아가지고요, 이렇게 물을 부어주세요. 저는 1000ml 정도의 물량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해갖고 냉장실에서 1시간 정도만 이렇게 불려두시면요, 금방 우러나니까요, 다시마 육수가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육수거든요. 이제 간장 소스를 만들 거예요. 다시마가 냉장고에서요 차갑게 물려질 동안이요 간장 소스를 만들어 주세요. 다만 요 고추냉이 같은 경우에는요, 집에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안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요거 하나하고 요 사이다, 스프라이트나 요 사이다를 꼭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는, 요 두 가지 때문에 더 특별한 맛이 나는 거기 때문에 요 두 가지는 구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설탕이에요. 단맛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깎아서 두 큰술. 저는 저랑 어머니랑 2인분 양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장만 집어넣으면 간장 때문에 색깔이 너무 거무튀튀하게 나오니까 그게 색깔이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굵은 소금이에요. 맛소금은 넣지 마세요. 맛소금보다는요 이렇게 굵은 소금으로 하셔갖고 집어넣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갖고 3분의 1큰술 정도 양을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가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양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소금 양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간장. 간장은요 진간장이나 양조간장이나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한 큰술, 두 큰술, 세 큰술, 네 큰술. 단맛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탕량을 한 큰술 정도 더 집어넣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게 딱 맞더라고요. 사이다는 한 컵을 집어넣을 거고요, 요 고추냉이는 반 큰술 정도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양.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너무 톡 쏘는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잘 풀어주시고요. 소금이 굵은 소금을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녹여주질 않으시면 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소금을 여기서 다 희석을 시켜주세요. 다음에는 사이다나 스프라이트를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오늘은 스프라이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일반 종이컵으로 해가지고 한 컵을 넣어주실 거예요. 사이다는 한 컵이에요. 사이다가 들어가야 더 톡 쏘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다의 단맛이 설탕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 사이다의 단맛으로 해가지고선 간장 소스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이제 여기다가 마지막으로요, 냉장실에서 잘 울려지고 있는 다시마 물만 두 컵 정도, 종이컵으로 두 컵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예, 냉장실에서 1시간 정도 울려진 다시마 물이에요. 끓이시면 좀 날도 덥고 부엌에서 일하기가 좀 적어 하니까요, 이렇게 울리기만 해도요 다시마를 크게, 제 손바닥 사이즈보다는 좀 크게 해가지고서는 두 조각을 집어넣고요, 1시간 정도 냉장실에서 울려줬어요. 그러면 차갑게 해도 되지만요, 요 다시마에서 맛있는 맛이 빠져나와갖고요, 색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맛있는 약간 걸쭉한 느낌이 나는 다시마 육수가 만들어져요. 요게 감칠맛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가급적이면 다시마를 넉넉하게 놓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갖고 두 컵 정도만 여기다가 만든 간장 소스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컵, 이렇게 두 컵,
예, 됐어요. 이 정도면요. 간을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단맛도 됐고요. 간도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싱겁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소금으로 감량을 해주시면 돼요. 간장을 더 이상 넣으면 너무 시꺼매지니까요.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시고요. 단맛을 더 좋아하신다면 사이다를, 설탕보다는 사이다 양을 늘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갖고요. 냉동고에다가 살얼음이 얼 수 있게 살짝 얼려줄게요. 이제 간장 소스가요. 냉장고에서 차갑게 식혀줄 동안 간장국수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채소가 요 당근하고 오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근은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요 파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요 파의 향이 굉장히 그 자극시켜주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파하고 대파하고 오이는 필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 오이의 씨는요, 가급적이면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씨 있는 부분을요 하고 이렇게 가급적이면 가늘게 이렇게 해서 오이를 아주 가늘게 채를 쓸어주시고요. 당근은 오이보다는 좀 적게 아주 가늘게 채를 쓸어주세요. 가급적이면 모든 채를요 가늘고 얇게 채를 썰어주세요. 다음은 대파를요 2분의 1대 정도만 흰 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송송 썰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대파 예예 들어? 아, 날도 너무 덥고 해가지고. 근데 아까는 더웠었는데 지금 또 비가 오려 그러나 봐. 꾸물꾸물하네. 비가 올라도 뒤에 덥다. 간장 물국수 하려고. 엄마 그 간장 맛 나는 거 좋아하시잖아. 차갑게 지금 다시마 물하고 합쳐가지고 간장 물국수 만들어갖고 얼른 시원하게 먹자 엄마. 잠깐만 앉아 계셔요. 국수를 쫀득하게 잘 삶아주셔요. 쫄깃하게 해가지고요. 냉수에다가 아주 차갑게 빨아주세요. 얼음물에다가 마지막에 헹궈주셔도 좋긴 하고요. 이렇게 아주 찬물에다가 해가지고요. 쫄깃하게 이렇게 삶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고명을요. 위에다가 국수 위에다 올려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오이채를 넉넉하게 쓸어갖고 올려주세요. 그리고 당근. 다음에는요, 저는 무순을 준비를 했는데요. 무순은 준비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한 팩에 300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순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준비해놓은 냉동실에서 좀 오래 있었더니 살얼음이 아니라 얼음이 얼었더라고요. 이렇게 해갖고 간장 육수를요 이렇게 예, 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살얼음 동동 뜨게 이렇게 해서 얼음을 간장물이 맛있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차갑게 살얼음이 뜨게끔 이렇게 얼려가지고서는 해주세요. 충분히 아주 넉넉하게 이 간장물을 부어주세요. 다음에는요, 이 간장하고요 그래도 은근하게 잘 어울리는 게 참기름이에요. 시원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렇게 참기름을요 3분의 1큰술 정도만 위에 살짝만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아까 썰어 놓았던 대파, 이 대파 향이 이 간장 물하고 잘 어울려 갖고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통깨보다는요 이렇게 깨소금을 준비를 해주세요. 깨소금을 이렇게 해서 바로 드시면 되거든요. 별다른 양념도 필요 없고요. 간장 소스만 잘 만들어 놓으면 시원하게 이렇게 말아서 드실 수 있으니까 빨리 불기 전에 어머니 모시고 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엄마 한번 드셔봐요. 불기 전에 먹어? 응.
이거 별다른 건 없어. 오이 거기 내가 수북하게 잘라놨거든. 세쳐놨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오이랑 해갖고 이거 별거 없어 엄마. 간장물이야. 나 간장물이 더 맛있어. 그래 엄마 간장물 좋아하잖아. 어때? 아이고 간장물 해서 이게 더 맛있다. 간장 때문에. 어 시원하다. 엄마 간장 물 더 있어. 엄마 조금만 더 볼까? 됐어. 어 시원하다. 맛있다 국물이. 맛있지? 응. 이거 불사용한 거는 없어. 국수 삶는 거밖에. 다른 거는 이거 다시도 응. 그냥 다시물 다시마 그냥 찬물에다가 올리기만 한 거야. 끓이지 않고. 응. 약간 톡 쏘는 맛도 있지. 응. 그거 사이다가 들어가서 그래. 사이다? 아우. 잘 먹었다. 엄마 국수 조금 더 삶은 거 있어. 조금 더 드셔, 엄마? 그래. 갖다 줄까? 응.